그런데 인형이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에요, 어머니. 네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이 똑같을 순 없겠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컴퓨터까지 갖다 놨겠지. 어머니가 만나셨다던 그 정 사장님 출판사 개업식 때였어요. 인영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이라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인영이도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속이면서 해, 왜? 내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았어야지. 아, 걔 일한답시고 한 게 뭐야? 남자 만나고, 어? 남자 차나 의젓하고 그거잖아. 내가 그런 거를 왜 봐야 되는데, 왜? 아, 그건 어머니가 너무 편협하고 지엽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일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일하지 마. 그 뭐하러 고단하게 일을 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애 낳으면 되지. 인형이가 하고 싶어하고 행복감이나 충족감을 느낀다면 하라고 해야죠. 안 돼. 내가 새애기한테도 안 된다고 그랬어. 네가 혼자 보호자 같은 인처라. 내가 보호자야. 오늘은 월차까지 냈다 잤니. 아주 기특해요. 아천,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어젯밤에 노 사장님이 왔었거든? 근데 정 사장님이 너희 시어머니를 봤다면서 너에 대해서 묻더래. 그 사람이 누군데? 넌 빠져. 시한 때문에 정 사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어머님도 거기 오셨다가 보게 됐어. 무슨 일 있었지? 아니야. 일이 좀 있었어. 어머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걸 몰래 했다가 알게 됐거든. 근데 무사했어? 꾸중 들었어. 꾸중으로 끝났어? 왜 그렇게 생각해? 할 말도 못하고 죽어 지내는 거 아니지? 별 걱정 다 한다. 별 걱정이 아니야. 하도 악명이 높은 시어머니가 돼서 걱정된다고. 네. 어머, 정 사장님까지 오셨어요? 역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는군요. 역시 동생도 또 만나고? 네. 케이크요. 아, 고맙습니다. 신세 진게 있어서 갚아야 되는데. 무슨 신세요? 힘차게 돌잔치. 그게 왜 신세예요?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건데요. 너무 인상적이고 고마웠으니까요. 내년에 힘찬이 생일 때 또 해요? 그러죠. 아 참, 인철아. 아, 저 정 사장님. 인철이 모르시죠? 아, 지금 들었습니다. 인영 씨 동생이라고.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다니? 씨,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괜찮아, 먼저 가라. 인영 씨랑 얘기할 게 좀 있어. 알았어. 인영 씨, 그럼 다음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심한 말씀 하신 거. 집에 가셔서 괜찮으셨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일한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건 없으세요. 전우사등도 모른 채 일 부탁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인영 씨에 대해 걔는 모르지만 인영 씨가 만든 책을 보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교만 보면 되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지장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힘드시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제가 끝낼게요. 내가 할 거지. 아니 웬 소란냐 이렇게 조용히 못해. 공부하러 온 녀석들이 집안을 이렇게 뜯어넘기면 어떡해. 조용히 앉아서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 집안을 뜯어넘기면 어떡해. 남의 집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안 가르치시든 이렇게 소란 표우라고 가르쳤어? 아니요. 남의 집 갔을 때는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알았어? 자, 똑바로 앉아. 어서. 앉아. 그래. 이렇게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해. 알았지? 캡틴 오셨어. 아니, 얘들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영어만 가르치지 마시고 남의 집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의 범절도 좀 가르치세요. 영어 한마디보다 예의 범절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그리고요, 아이들 들어올 시간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시끄러워 죽겠으니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이, 에브리바디. 하이, 캡틴. 야, 있을 땐 눈치가 있어야지. 저만 해도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의 있게, 신사답게 그렇게 해야 돼. You know? Yes, sir! Good. 그럼 공부 시작하자. 이게 뭐야? 왜 고추가 뽑아버렸어? 아니, 아무리 성질나기로 고추를 뽑아버려? 고모님, 저 좀 보시죠. 예. 이건 반칙이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뭐가 말씀이세요? 제가 아이들 야단친 거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기로 남의 고추를 뽑아버린다는 건 이건 치사한 반칙이고 비열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사장으로는 고추를 뽑아요? 누가요? 우리 반 내미실수록 더욱 비열하신 겁니다. 글쎄, 제가 왜 사장으로는 고추를 뽑아요? 제가 왜요? 화가